너 옛날에 내가 자문을 구했잖아. 야 오빠 이렇게 해서 저 누구랑 저런 스타일은 어떠니까. 고르는 여자마다 참 쓸데없는 인간만 골라. 그래? 네가 나한테 다 얘기해줘서. 아 그래? 어. 오빠 그러면 나랑 상담했어? 뭐야 그냥 대충 한 얘기였을 때? 원희야 내가 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오빠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안 되고 난 그 사람이랑 끝까지 갈 거야. 네가 그래서. 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원희 씨한테 나 너 좋아한다. 어? 어. 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 자기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 아, 예, 예, 예. 아 진짜 고백을 하셨어? 아, 그 시절에요? 어? 아니 좋아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자친구에서 아주 확고하고 그 시절에요? 네 의리도 있고 어 잠깐만 나 이 얘기 듣고 이 영상 보니까 옛날에 좀 그런 감정이 아쉬워서 뭐 지금 이 프로를 통해서 약간 야, 나 50살이야 옆집 아줌마를 그냥 옆집 아줌마랑 만난 거야. 아 그게 이제 저희 탤런트들 젊었을 때니까 그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지. 그리고 남동생 저 남매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형제 진지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 야 난 너 같은 사람이 좋다 어, 이런 뜻이었어. 밝은 사람이 좋다. 저도 밝아요. 아 예 그런 것 같아. 요 밝은 사람 치면 나도 밝아. 나도 좀 언급해줘. 저도 밝아요. 원희야 내가 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오빠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안 되고 난 그 사람이랑 끝까지 갈 거야. 네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 좀 골라줘라 그랬더니 그런 대화를 했어? 오빠 아무나 골라봐.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어때인가? 참 고르는 거 하고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내가 골라가지고 네가 정확히 얘기해서 여자는 그런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많이 상담해줬어. 여자는 여자가 또 봐야죠. 오빠 그러면 좀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있어 있어 여자친구 있어. 어? 어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어, 여자친구 있어요. 어머. 여자친구 있어요. 어. 우와. 그러면 진짜 신랑 수업에 가장 희망이 적합한 있는 사람이죠. 적합한 사람이죠. 정말이네. 1호가 될 수 있어 지금. 아, 여자친구 있어? 어 있어 있어. 나는 오빠가 여자친구 있는 거 한 번도 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아, 진짜 여자친구 아니면 얼마나 됐어? 무슨 소리야 이건? 진짜? 아니 아니 뭐 잠깐 이렇게 뭐 소개팅 했는데 한 뭐 1, 2주 된 거야? 아니면 진짜 아니 아니 여자친구야 이럴 여자친구야 결혼할 거야 이럴만한... 여자친구야 결혼할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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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를 의심했어 진짜? 어 진짜? 내가 봐야 되는데 너 결혼할 거야? 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짜? 어 아, 진짜? 아 혼자 생각이 아니면 진짜 쌍방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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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이잖아 교통사고 교통 근데 진짜예요? 지금이라도 얘기해요 뭘? 진짜 여자친구예요? 어 진짜 여자친구입니다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있습니다 오... 아니 얼마나 됐어? 한 4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아 오랜만에 하셨네 살 때 됐다 하실 때 됐다 몇살 차이라고 했죠? 영탁 씨하고 동갑이에요. 어? 야이 도둑! 83. 야이 도둑 X. 와. 진짜로? 83. 제가 철이 없잖아요. 제가 와. 어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만났어? 어디서? 어, 궁금하다. 우연찮게 만났어. 우연찮게 진짜. 길에서? 아니 그냥 이렇게 길에서. 모임을 갔다가. 자만추예요? 우연찮게. 모임에서. 모임에서. 오 너무 잘 됐다. 여자친구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아, 뭐래? 아니, 뭐든지 하라고지. 나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이제 어쨌든 여친이 조금 거론될 수도 있고 결혼이 좀 거론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은 안 가죠?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근데 사실은 그 여친은 오빠가 연예인인 이렇게 활동하던 시절에 만난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는데. 연예인 김찬우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될 거 아니야. 처음엔 누군지도 감질감을 했나 봐. 아, 진짜? 근데 뭘 보고 그럼 인간 김찬우를 보고 만난 거네? 어린이 같은 걸로 또 본 거네 인간 김찬우? 와 그건 참 좋은 거 같아 그렇다. 오히려 그러니까 순수한 그렇지. 거지 뭐 없이 진짜 순수한 거지